예,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unclear, 이 뭔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학교는 언제 정상화될지, 뭐 언제쯤이면 좀 가고 싶은 여행도 좀 떠나고, 다들 옹기종기 테이블에 앉아서 편하게 식탁 교제 나눌 수 있을지. 코로나 이야기 곧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게 뉴스 보니까 30%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뭐 전파력이 6배가 된다고 하죠. 야, 이제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이는 게 병이 될 수 있는 이때에 그렇다고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젊음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아주 박식하다고 알려진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도 이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모두 어두운 인생의 초행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이 시대 못지않게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던 고린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받는 그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 또 이를 위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며 끝까지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달리듯이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도 목적지가 있는데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다름질이 그래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우리도 불확실해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손입니다.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부터는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오직 확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역시 불확실한 시대에서 예수는 아는데 향방을 놓치며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벗어난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떠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택함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그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조상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인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과자 같은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과 가데스와 부엘의 우물가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마치 광야를 사는 그들에게서 이 물이 나오는 반석을 마치 가지고 다닌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멀게 떨어지고 물은 바위에서 나오고 바위는 어디다 있잖아요. 어쨌든 어디를 가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 위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사랑을 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문득 꺼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출애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출애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물을 먹이는 한 분이 이렇게 싹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는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또 잔을 드시고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세례받는 자의 성찬은 예수의 몸과 피가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세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기 때문이 그 첫 번째요. 둘째로는 그 의로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의로움의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 수도 없고 이게 고소할 수도 없으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의의 축복이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구름과 바다에서 구원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바울은 말하기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향방 없는 것처럼 향방 없는 사람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적을 잃어버린 출애굽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집트를 빠져나온 다수가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막에서 죽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밖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 복을 쌓아두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앞에 두고 자기 욕심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세례받고 기가 막힌 경험들을 무수하게 경험했지만
가야 할 길을 놓쳤고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우리 역시 본받지 말아야 할 네 가지 본보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리라.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든지 이렇게 봐야 믿고 만져야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도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아니, 이미 믿음의 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아론을 막 재촉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하고는 은금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셨던 열 가지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예, 또 개구리, 뭐 이, 파리, 뭐 이야기해봐요. 메뚜기, 악질, 독종, 우박, 뭐 어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집트를 붙들고 이스라엘에게도 익숙했던 우상들인 거예요. 우상들. 그 우상들이 다 재앙이 되게 하고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부여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이 문제는 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상 숭배가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터진 웅덩이 같아서요. 그 탐심에 돈을 집어넣든, 사람을 집어넣든, 뭐 이렇게 부동산을 집어넣든, 명예를 집어넣든, 하여간 뭐를 집어넣든 간에 그게 이미 터진 웅덩이라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탐심을 갖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에 이게 계속 뭔가 채워질 것 같아서 계속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다 쓰는 것이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계속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삶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탐심을 가진 사람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그러니 탐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니 형제들아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본복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울은
그 두 번째로는 음행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당시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빠지지 않는 행위가 서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음란의 죄가 퍼지게 된 것이죠. 성경이 음행에 대해서 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 존엄성의 경계를 침범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범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몇 가지 죄가 등장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언약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받아서 이게 다 음란에 빠지니까 이제는 결혼으로 묶여진 성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무너진 경계선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로 인해 전염병이 그 땅 가운데 돌기 시작하면서 2만 3천 명이 죽게 되고, 그때서야 그들이 그 행위를 멈췄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너무도 당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없이 성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하여간 가족의 경계가 무너지고 부부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경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성도들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그 땅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보다 사람들과 세상 앞에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길을 너에게 가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의 땅을 주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사람들과 세상 앞에 절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하늘보다 땅의 일에 놀라기 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놀라서요, 7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돌고 보니까 너무 짜증난 거예요. 계속 사막을 돌고 도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 위로 가면 이렇게 의정부잖아요. 근데 이게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밑에 송파로 갔다가 용인을 들렸다가 뭐 김포를 갔다가 저기 일산을 들렸다가 이렇게 걸어서 40년을 걸어서 의정부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수 있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물도 없으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미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 기둥 밑에 살았어요. 불 기둥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어딜 가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들의 숫자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사막에서 40년 가까이 2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가운데 길을 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이 이게 다예요? 하나님 뭐 더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노뱀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아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은혜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경중을 떠나서 믿음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 은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 하나님은 저버려두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또 그것을 그 이유를 가장 큰 단어를 하나 얘기를 보자면 그것은 단연코 불평과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레위 족속들의 원망과 족장들의 원망과 심지어는 모세 동생의 원망까지 수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요 사실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모든 게 다 여러분이 기준이면 하나님인들 만족스럽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이 나면 거기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딨고 하나님인들 만족스럽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불평이고 원망인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늘 불평과 원망이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멸망당한 그들과 같이 우리 원망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하지 말자. 바울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앞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향방 없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던 그들의 그 네 가지 본보기를 말하면서 말하기를 성도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즉 바울은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의 기준을 알게 두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면서 막 이게 내가 맞지 않냐? 이게 내가 맞지 않냐? 하고 둘이 막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다 듣고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한 걸 보니까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맞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요? 나 완전한 자요? 나 괜찮아요?
나 거룩하고 정결한 자요라고 여러분 여기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나아지겠습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아지겠습니까? 목사라고 나아지겠습니까? 인간 자체 본성이 죄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처럼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이 주는 내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요. 우리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을 통해 멸망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의 말씀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역시 얼마나 마귀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시험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의 유혹을 당하고 정욕이라고 하는 죄에 이끌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참 자주 넘어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시험하고 수도 없이 원망하고 수도 없이 불평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따라 이렇게 언약의 땅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하기를 사단이 우리를 온갖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하여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해야 되겠지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밀려오거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당할 그 즈음에 상황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 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원망과 불평의 죄를 끄집어내서 해가 우리를 넘어지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경계선을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경계선을 두시고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서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서 계속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겹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죄를 감당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신 하나님. 여기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실함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변함없고 결코 변질되지도 않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바로 이 미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에 미혹당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여전히 탐심에 정욕에 시험에 원망과 불평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이 미혹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단어는 아마 사랑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에 유혹되었든 미혹되었든 넘어졌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로 인한 심판이겠습니까? 아니면 회복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미래이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철회하지 않으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기어코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고 혼동케 하는 이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영혼이 변치 않으신 확실한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다 가져가시고는 죽어버리신 십자가 예수. 세상이 요동치고 죄가 아무리 우리 속에서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가셔서 함께 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죄의 용서를 받으며 주님께 주시는 영생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했던 본보기들과 또 선질로 생각했다가 넘어졌던 우리의 교만들, 이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변함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익숙해져 있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건 죄책감의 길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의 길입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미래의 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했던 그 본보기들, 본보기를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저를 긍휼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신 주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혹시 그동안 주저하며 방황했던 우리 마음이 떠난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하게 해주셔서 오는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 저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